아, 배고프다. 오, 형. 나 배고파. 형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좋다.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도 그렇고 천만 밑에 있으니까 이 한옥에서 주는 느낌이 좀 남다르네. 완벽했어요. 모든 진짜 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딱 줄설 맛이 나죠. 딱 좋아, 딱 좋아. 아, 아 맛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몫하잖아. 줄서는 맛이 있네요, 저기. 그리고 샤브샤브와 한옥과 날씨와 그렇지. 모든 게 완벽했다. 아 너무 좋다. 이제 날씨 좋은 게 신의 한 수다. 아 이렇게 날씨 좋으면 할만하지 줄 서는 거. 아, 가만 있어. 어우 귀여워. 제가 호영이 형이랑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사진을 좀 찍게 돼요. 아, 형은. 그래. 네, 그게 그래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고마워 나중 되면은. 어머. 저기 우리 사진 찍어줘요. 사진 찍어줘요. 어떡해. 아는 사람은 아니시죠? 아, 저 여성분도 당연하게 찍어주시네. 네. 근데. 어머 진짜 화보네 화보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어머 너무 보기 좋은 후자네요. 아 한숨 자도 되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이 타이밍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이 타이밍 그러니까 딱 어머 어 떴다 지금 입장 가자. 고생하셨네요. 가자. 34번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 드디어 야 1시간 50분. 와 점심에 우리 1시간 50분. 야 이건 플러스 줘야겠다. 플러스 5점입니다 우리 들어왔어요. 아 먹고 있구나. 들어왔어요. 아 드시고 있구나. 그래. 자, 보시죠. 아우, 극사방 옆에. 열어봐. 아니, 나도 형만 만나면 좋게 돼. 너무 좋아, 두 분이, 궁합이. 아, 이건가 보다. 이건가, 이게 그... 아니, 근데 샤브샤브잖아. 그렇죠. 뭐야. 이제 방아. 여러분, 이거 안 먹어본 걸 먹어봐야지. 방아 가자,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들어봤어? 방아? 방아 드셔본 적 있어요? 방아. 방아가 뭐죠? 그 한국 허브 정도? 케이 허브? 향을 잡아주는 용도로 많이 쓰는 친구네요. 그렇지. 이거를? 아. 와. 아. 궁금해. 궁금한데 진짜 이건. 안녕하십니까. 저희 네. 2번으로 하는데요. 방아로 하고요. 튀김. 죽만 하나 갈까? 죽 먹어야죠 당연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구성이 좋다. 되게 다양하다. 그 양과 맛을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야 근데 확실히 이게 지금. 한옥 자체를 그냥 석가를 다 그대로 살리고 살려야지 한옥 너무 예쁘죠? 와 근데 이거 진짜 보수를 잘하셨다. 그리고 저기를 지금 우리는 홀에 앉았지만 지금 바잖아. 와우. 그리고 이게 오픈 키친이야. 어머니야 막힘이 없어 시야에.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됐다. 오케이. 어머! 왜 느낌 좋아? 왜? 이게 방아예요? 이게 방아예요? 경상도에요. 딱 세 입! 오, 약간 근데 깻잎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깻잎보다 굉장히 크기가 좀 더 작아. 근데 향이 되게 세. 더 부드럽고 깻잎보다도. 어머! 많이 안 들어가도 향이 강해서 일단 저희가 3장 넣어드리는데 부족하시면 좀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육수 너무 궁금해. 제가 어머 야채랑 와 버섯 왜 이렇게 많아? 저게 그 양이에요? 저게 양입니다. 괜찮다. 너무 넉넉해요. 12종. 아이고 부채살 좋고 부채살 때까지 좋죠. 일단 육수 안 걸어도 넣어도 되니까 일단 먼저 넣을게요.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 그리고 무조건 고구마부터 먼저. 좋다. 그냥 이렇게 막 자릅니다. 예예. 예. 아 좋다. 아이고 좋아. 푸짐해. 처음부터 다
자, 이 정도만 넣고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아우. 어머! 육수에서는 그 향이 나. 민트 향이 나. 민트 향이요? 민트 향? 한번 느껴볼까? 너 이쪽 고보를 해 맡아봐. 향이 나. 아. 간다. 나지? 맛있는데? 난다니까? 아닌데 저게 맛있을 수가 없거든. 아직 익지도 않아도 고기도 안 들어갔잖아요. 형 맛있네. 엄청 맛있네. 지금도. 약간. 우와 뭐야? 그렇다고 너무 그쪽만 파지 마라. 아니야. 기다려. 야 그럴 거면 저기 우리 한 두서장 더 달라고 그럴까 봐. 이따가 드시죠. 두서장을 더 달라고 그럴 거 같았어. 와, 야, 어, 향이 있네. 와, 진짜 맛있네. 목이 갑자기 왜 그 목에 좋은 캔디 먹을 때 느낌처럼 갑자기 싼 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먹던 샤브샤브의 맛은 전혀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너무 막 얼쭉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야. 어, 방아 세상이 큰일하네. 그 세장이. 어, 그 세장이. 세장이. 이게 큰일을 한다고? 정말 큰일을 해. 방아 잎 자체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민트 향이 너무 세. 너무 세지. 근데 저게 이제 육수, 국물을 이제 우려내는 걸로만 사용을 하니까 개운해, 안 개운해? 개운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그냥 고기 들어갈게요. 어, 들어가세요. 자, 하나씩이니까. 아유. 알아서 잡수. 예, 예, 예. 아. 어, 궁금한데, 진짜 이거는? 어, 맛있겠다. 샤브샤브 이 맛이지. 아, 아 맛있겠다. 기본적으로 재료가 신선하니까 씹히는 게 너무 좋다. 걸쭉하고 너무 진하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쾌해. 그래 맞아. 상큼해. 허브 잎 하나 이렇게 물고서 먹는 기분이야.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조합이 너무 좋아. 아우. 잘 들어간다 정말. 와 방아. 아우 개운해. 아, 닭벼랑. 닭벼, 아롱사태, 표고버섯. 오. 따로 끓여. 손 많이 간다. 그렇죠. 어머, 어머, 어머. 따로 끓인 거를 이 세 가지 육수를 황금 비율로 다시 또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음식집에서 블렌딩이라는 거를. 그렇죠, 블렌딩. 처음 봤어. 근데 신기해, 너. 그리고 이 블렌딩한 육수의 화려한 점정으로 방아 잎을 띄어요. 조금이라도 있는 그 잡내를 잡고 민트처럼 깔끔하고 상초보다 은은한 맛이 나서 국물을 이제 시원하고 향긋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우, 웬일이니? 지져야지. 나는 목구멍 지지는 걸 참 좋아하잖아. 그럼, 그럼, 그럼. 아, 목을 저렇게 푼다고? 아, 뜨거운 한다고? 그럼 어떻게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걸린다. 나온다. 잘했어. 나와. 길 아주 좋았어, 지금. 뒤로, 뒤로. 석훈이 형 고생하셨네. 아유, 고생이라니요. 늘 즐겁죠. 그럼. 그럼. 즐거워. 우와, 뭐야? 나 저런 전이 진짜 찐이죠. 그렇지. 맛있겠다.
육전도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그치? 그렇지, 그렇지, 건데. 그렇지. 보통은 고기를 이렇게 널찍하게 해서 튀김옷 입혀가지고 아, 낱개로 먹는 계란 부침에다 해가지고. 어. 그렇지. 저게 일반적인 육전이죠. 그 위에다 파채를 올려서 먹는데. 잘라보겠습니다. 어, 이건. 오, 우와, 안 잘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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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도톰한데 바삭해. 야, this is Korean pizza. 어머, 이렇게 또 나부터 챙겨주고 말이야, 우리 석훈이. 아우, 진짜. 조용히 하고 먹어라. 아유, 우리 석훈이. 많이 참았어. 많이 참았어. 아, 들어갔다. 진짜로. 먹읍시다. 아, 이거. 소리 봐, 소리. 센 피자 같아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그쵸. 육전이 아니야. 아니 심지어 두께감이 엄청 두툼하잖아. 이게 엄청 두툼해요 두께감이. 이게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기엔 되게 얇아 보였잖아.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 엄청 두꺼워. 사실 저렇게 두툼하면 미나리가 좀 찌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전혀 전혀. 미나리 어디 거? 청도 거. 오케이. 말해 뭐예요 청도. 여기에 메밀순이랑 고기를 좀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어 궁금한데 진짜 이거는? 왜? 일단 미나리가 들어가는 순간 코가 뚫리는 것처럼 상쾌해. 향긋해. 근데 이 고기가 삼겹살 익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좀 딱딱할 줄 알았어. 아니 안 그래. 전혀 아니네. 와. 와. 어 배고프네. 와, 미나리도 미나리인데 메밀? 얘 장난 아니에요. 와, 요 메밀순 자체가 이게 삼겹살집 같은 데 가면 파채 파절이. 근데 그 파절임. 파절임의 상큼함과 약간 달콤함과 매콤함이 살짝 있는 거에 근데 식감은 전혀 다른 건 거지. 이나리나 이 있는 육전의 고기가 사실은 되게 밍밍한 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메밀순이 확 잡아주는 거죠. 양념돼서. 양념돼서. 오, 진짜 맛있겠다. 아, 나 저게 너무 먹어보고 싶다. 와. 그리고 튀김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이게 미나리라서 그런가? 그런가? 왜 이렇게 쫄깃해? 이게 부침가루가 좀 그런가? 쫄깃한 부침가루가 뭐가 있지? 하면? 당분이 뭐 들어가는 거가 좀 다른데? 아, 통째로. 통째. 목심을 넣고, 어머머. 지방이 없네, 여기. 오. 이게 진짜 껍데기 넣는구나. 걸쭉하게 하는구나. 와! 어 진짜 튀기는 거였네? 이거 튀기는 거예요. 야 튀기는 거예요. 어머. 와. 그래서 미나리 육전 튀김이다. 아 이거는 인정. 이거는 튀김이에요. 네. 튀김입니다. 예. 이렇게 파는 곳이 여기 배운 곳이에요. 잠깐 우리 플러스 점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샤브샤브 사람 마음 되게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육전으로 빡 한 대 맞은 느낌을 올려 올라오고 미나리 호불호 있을 수 있거든. 그렇지 맞아. 이거는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메뉴 중에 하나다. 이거 진짜 너무 소개해 주고 싶다. 아우 어머 너무 귀여워. 이렇게 나오는구나. 너무 귀여워. 아 경상도 갔다 갑자기 강원으로 또 가네요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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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합을 너무 잘하신다 이 사장님. 나 미쳐버리겠다 이걸.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밥이랑 이 본드레랑 표고버섯 한번 말린 다음에 튀긴 것도. 아. 자박자박하게. 어 무슨 맛이냐 저거 또 들기름 들어갔으니까 또. 들기름 들기름 사실 지금 정도면 괜찮아. 드시죠. 자 드셔보시죠. 봤죠? 먹자마자 고음 열렸죠? 네 진짜 됐다 이거야 이거라 이거야. 아, 무조건이에요 진짜. 이거 1번 1번. 이거 너무 별미다. 이거 너무 짱이다. 별미야. 너무 별미야.
들어가는 순간 곤들이 향이 싹 나면서 식감 자체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고 아까부터 끓였던 그 국물의 그 신남과 장아의 향과 싹 들어요. 아, 못 참겠다 진짜 이거는. 아, 맛있겠다. 뜨거워, 조심해. 뜨거워, 조심해. 와. 이건 진짜 약이다. 진짜 이건 진짜 약이야. 부대낌이 없어. 이거 진짜 눌러줘. 편안해. 여기. 오늘 진짜 내가 너무 호방한다. 호방해. 호방했어.